저희가 이 대박 선물들을 지금 바로 좀 공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바로 대박 프레젠트 지금 가져가셔야겠죠? 자, 천의 선물입니다. 네. 선물이 이렇게 오늘 쏟아지니까 평소보다 저희가 종목 두 배로 드리겠습니다. 먼저 박진호 전문가님. 네. 네,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시죠. 오늘 좀 앵커님의 좀 부응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좀 단기주 네. 한 종목 먼저 좀 소개 좀 네. 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오늘 장이 끝나고요. 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기업의 그 주식단장이랑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. 너네 왜 실적을 이번에 4분기 때 미리 좀 발표를 못했느냐. 딱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 4분기 때 감사 보고가 조금 늦어지면서 조금 이 실적 발표가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좀 예상을 해보니까요. 3분기까지 좀 좋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들, 이 뭐를 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. 좀 속옷을 만들고 있고 뭐 리바이스라든가 이런 의류 업체 쪽에 좀 패션 의류 업종 요즘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주가가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2011년 대비해서 2012년도에 한 100% 개선세가 좀 보인다고 합니다. 근데 2011년도에는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이 개선세가 나온 거거든요. 주가도 바닥에 좀 납작 엎드려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체크를 해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좀 차트 좀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사람들인데요. 지금 차트 보고 계신 부분이에요. 지금 21선 위에 올라서 있고요. 거래량이 아직까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거래량이 있기 전에 그다음에 3월 초순에 좀 실적이 발표가 된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이 2월 말경이니까 실적 발표 시점에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. 그런 이슈에 좀 테마주도 좀 순환매 변동성이 심할 때 그때 라인권을 좀 잡고서 목표 좀 짧게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종가가 1620원 라인이었는데요. 제가 1650원 라인들 아래에서는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. 목표 주가는 진짜 좀 작게 잡아서 1700원 위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익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, 그 다음에 손절선 짧게 잡아서 1650원 아래 공략, 1600원 손절 라인, 그 라인이 일봉상의 21선입니다. 그러니까 20일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실 종목, 예, 선침의 종목으로 이 좋은 사람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좋은 사람 들은 네. 단기 매매 종목이고 그렇죠. 맞습니다. 비중은 몇 프로 정도? 비중은 15% 안쪽으로 하시는 게 좀 네,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중기 종목 하나 더 주세요. 네, 오늘 중기 종목으로 체크해드릴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. 화학주에 대해서 2월달에 외인들의 식성 뭔가 수급 상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그런데 화학주 종목들이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매출액은 좋았었지만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는 업종 중에 하나가 화학 업종이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좀 이수화학 종목이요. 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방향성이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흐름을 보고 기술적인 테크니컬 분석으로만 분석을 해서요. 지금 쌍바닥을 그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라인권을 보시고 요 종목들 차트 보시고 좀 설명드리면 좀 가능할 것 같아요. 지금 최근에 이 11월달, 12월달 주가가 한번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. 돼요. 지금 공략하는 종목들은 그때 나왔었고 1월 달에 지수 눌릴 때 같이 눌려서 줬었고요. 그다음에 흐름 보시면은 실적 흐름 괜찮으니까 좀 양호하시게 좀 보시기 바라고요. 지금 가격은 쌍바닥 구간이니까요. 지금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좀 접근을 가능하게 좀 보고 있고요. 매수가 부근은 지금 오늘 종가 18,150원인데 18,000원 제시해 드리고요. 목표 주가는 21,000원.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7,200원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이렇게 두 종목 선물 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. 좋은 사람들과 이수화학 추천이 됐고요.